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심포지엄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신원근 CSO께서 더 나은 금융 생활을 위한 IT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원근 부사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그리고 베인앤 컴퍼니를 거쳐서 2018년부터 카카오페이의 전략총괄 부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신원근 CSO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총괄 신원근 앨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테크 기업과 그리고 기존의 여러 그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업들 간에 어떻게 상생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그 논의에 앞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협업의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과연 그 기술이, 이 테크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떻게 우리나라 그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이고요. 과연 이 택시 호출이 IT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는 누구나 카카오 그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그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택시 기사님께 알려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중간에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택시를, 특히 이제 심야 시간에 택시를 부를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도착하면은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불편한 점을 겪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불편함이 뭐냐면, 사거리에 제가 서 있는데 과연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는 기사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저랑 대각선 맞은편으로 택시 기사님이 가셔가지고 삥삥 돌아서 몇 분을 더 낭비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해결을 한 게 저희 그 소위 말해서 택시 헤일링 서비스라고 하는 IT 서비스들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음식 배달하는 그 경우도 생각해보면,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집으로 배달 음식을 아마 많이 시켜 먹을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딱 5년, 10년 전만 생각해보면 우선 무엇을 시켜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화면에 왼쪽에서 보시는 상가수첩이죠. 예, 어디 신발장 어딘가에 있는 상가수첩을 찾아다가 거기서 오늘 중국집을 중국 요리를 시켜 먹고 싶으니까 중국집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참 애매한 거는 이 중국집이 과연 정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줄까?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냉장고 옆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켜 먹었던 중국집에서 나눠준 자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결국 예전에 먹어봤던 그 음식점에서 다시 시키는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는 사실 선택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온 여러 음식 배달 서비스들,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리뷰를 보여주고 이 음식이 어떻게 제조가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숙소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 출장을 다닐 때 보면은 그 낯선 동네에 처음 가서 그날 묵어야 되는 숙소를 찾는데 과연 저 숙소는 깨끗할까? 그리고 잘 정리돼 있을까? 라는 걸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하는 행동은 왼쪽과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역전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여러 뭐 모텔들이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간판과 건물을 보죠. 그러면서 관심법처럼
간판과 건물이 깨끗하면 저 안에 있는 방도 깨끗하겠지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숙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속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야놀자 여기 어때와 같은 그 숙박 정보,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그 안까지 들여다보고 저희가 머무를 장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IT 기술이 저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그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해소를 해주게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IT 서비스들은 그럼 뭐 굉장히 큰 기술을 가지고 아무도 그동안에 못 풀었던 프로블럼을 솔빙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런데 정말 크리티컬하게 풀어야 되는 게 뭔지를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그 서비스를 환영을 해왔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 결과가 그 소비자의 만족도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거는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티에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고요. 왼편에 보시면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1.1%밖에 안 되시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 택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탑승 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은 2.3%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변화인데 이것들이 이러한 큰 만족도를 이제 불러일으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금융서비스랑 이 다른 IT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우리 기존의 금융권이 뭔가 부족했었나? 노력이 없었었나?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1999년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을 최초로 도입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2009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뱅킹 앱을 출시해서 모바일로 은행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그 견주어 봐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이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한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아까는 카카오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1%, 2%밖에 안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들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2019년에 조사한 산업별 소비자 만족도인데요. 금융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과도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빅테크와 금융권이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 금융 그 서비스를 혁신할까 라는 이 질문을 풀기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 소비자들은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힘을 합쳐야 되는 영역 아니면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더 그 소비자들한테 그 혜택이 많이 가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영역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잠깐의 힌트이자 저희 카카오페이의 자랑이자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그 관점이라는 게 어떠한 그 예시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테크와 금융 간의 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지향하는 바는 물론 기술을 통해서 이 금융 생활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가장 그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는 공급자 마인드에서 소비자 마인드로 저희의 중심을 쉬프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금융기관, 굉장히 공급자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서비스라는 제공하는 주체들은 그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카카오페이는 지불결제 영역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왔고 그럼 지불결제 영역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 관점의 변환이라는 건 뭘까를 몇 가지 예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마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배스킨라빈스를 가거나 거기서 그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 젊은 그 소비자층도 되게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유통기관에서 주는 포인트 하나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시거든요. 근데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 포인트를 받아가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포인트 카드 지갑이라는 걸 들고 다니는 겁니다. 되게 작은 카드 사이즈의 지갑이고 한 카드가 한 3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뭐 이마트에서 나오는 포인트 카드를 거기다 다 모아놓고 어딜 가든 찾아가면서 그 카드를 빼서 포인트를 적립을 받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카드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소비자 관점에서 바꾸지? 라고 처음에 고민했었던 그 초기에 이 모바일 월렛 업체들은 이 바코드를 스마트폰에다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카드 지갑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 바코드들 이미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30개의 카드를 들고 있다는 순간 거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포인트를 적립을 받아야 되거든요. 카카오페이가 고민하고 적용했던 거는 이것보다 더 고객의 편의에 다가서 보자. 굳이 왜 고객들이 그 포인트를 골라야 되지? 그러지 말고 바코드는 한 번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찍든지 간에 뒤에 변화는 저희가 해주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이걸 훨씬 더 편하게 변환을 시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진화를 시켜서 저희는 어차피 포인트 적립은 결제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결제하는 그 순간에 포인트 적립까지 해주면 되지. 그런데 결제를 할 때 꼭 포인트 적립뿐만이 아니라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가계부의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리워드도 받아야 되고 쿠폰도 적용해야 되고 이게 다 수반이 되는데 이거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혹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해보시면 쿠폰 자동으로 사용이 되고 멤버십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가게 그 영수증 자연스럽게 그 이 스마트폰으로 날라오고요. 이 모든 게 결제와 한 결제의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지불 결제에서만 이러한 그 소비자 관점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사용자 관점에서 이 투자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마셔야 될 것은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 상품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그걸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는 그 문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이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서 저희는 그 설명이나 설명의 용어나 설명의 방식들을 좀 더 시각화하고
단어를 바꿈으로써 굉장히 친숙하게 서비스를 변환을 시켰습니다. 돈 빌리기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빌리고 싶은데 제가 보통 그 대출을 받아야 되면은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 이자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대출이 나오는지 아닌지도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고 비교를 할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분유를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이버에 가서 또는 아니면은 G마켓에 들어가서 분유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유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들의 가격, 배송비, 그리고 배송 예정 일시 등이 쭉 나와서 저는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맞는 업체를 고르면 돼요. 근데 금융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물론 합리적인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회 자체가 아예 제공이 안 되는 거는 참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거를 카카오페이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그 금융위의 승인하에 이렇게 한꺼번에 대출 이자를 비교해보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험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자가 고민을 많이 안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고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금융 서비스 상품이라는 거를 잘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저희는 빅테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같이 사슬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음식 배달 서비스의 사업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금융 사업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배민이 등장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요식업,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요식업에 피해가 왔을까? 라는 이 화두는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소비자와 이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음식점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나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일부 해소한 게 상가수첩, 전단지였던 거죠. 하지만 이거는 원웨이로의 소통이고 그리고 정보는 항상 아웃데이트도 돼서 이게 궁극적인 솔루션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해소를 해준 게 음식 배달 플랫폼, 후에 배민 아니면은 요기요 같은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그 국민들이 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이 음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아규먼트들이 있고 그것을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 그 베네핏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금융도 비슷한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잘 알리기가 어렵죠. 반대로 소비자들도 그러한 좋은 상품 서비스를 향유하고 싶지만 그 정보를 금융기관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듣고 판단하기는 약간의 미심쩍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지금은 중간에 금융 상담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보험으로 보면 보험 설계사 아니면은 대출 그 설계사와 같은 분들이 그래도 그러한 가려움을 조금씩 긁어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게 정말로 나한테 최적의 금융상품 서비스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향후의 금융산업 구도를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은 쉬프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왼쪽과 같이 금융그룹들, 금융지주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하나의 고객에게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의 고객 접점은 은행이 담당을 하고 그 은행은 그 그룹 안에 있는 보험 아니면 투자 상품 등을 연결을 해주죠. 물론 이 안에는 제도적으로 특정한 업체에 과도한 물량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물론 합리적인 규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 고객 접점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고객을 최대한 서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를 봤을 때 과연 그 고객을 접점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이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아쉬운 점을 고객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해소를 시켜준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은성수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재판 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판 분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효과를 내겠지만 분명한 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함으로써 고객한테는 훨씬 더 큰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접점이 많지 않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되게 혁신적인 고객 친화적인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고객 접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객과 굉장히 소통을 잘 해왔던 대형 금융기관들은 굳이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회주의적으로 일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 채널 파워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전히 고객 접점을 수행하면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거야 또는 테크 기업을 이용할 거야 라는 역할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산업 구조는 왼쪽보다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한테는 더 큰 베네핏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테크 기업과 금융 기업 간의 시너지 사례는 여러 부분에서 그 살펴볼 수 있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알리페이는 대표적인 금융기관과 이 플랫폼 기업의 시너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아셔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페이에서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인 위어바우는 현재 10억 명의 알리페이 고객을 상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거의 3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는 160빌리언 US달러입니다.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을 알리페이가 운용하냐? 그렇지 않죠. 이 자금은 알리페이의 소비자들이 내가 당장 소비를 안 하지만 언젠가는 난 알리페이에서 무언가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치해놓은 돈을 수많은 자산관리 업체들이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운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을 잘 운용하는 회사는 이 고객에 대한 접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객을 대응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역량의 분산을 하지 않고도 훨씬 더 본질에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베네핏으로 전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이 동남아에 있는 슈퍼 앱 중에 그랩이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택시 호출 서비스이고요. 이 택시 호출 서비스가 요새는 소위 말하는 슈퍼 앱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죠. 그 중에 보험사와 협업해서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주는 예가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비 오는 날 택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 해외 출장 가셔서 혹시라도 이 그랩이나 아니면은 우버 같은 앱을 이용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비 오는 날엔 택시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내가 조금 더 낼 테니까 나를 먼저 태워줘 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오면 참 좋긴 하지만 원래는 만 원을 내야 될 거를 3만 원 내면 굉장히 배가 아프거든요. 이거를 이 고통을 해소시켜주자라고 한 게 이 그랩이 중환보험과 그리고 NTUC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보험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드롭넷 보험입니다. 비 오는 날, 제가 미리 이 보험을 들어놨으면 비 오는 날 추가로 내야 되는 택시비를 보험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향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보험의 사례인데요. 중국의 타이캉이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있습니다. 1996년, 9년에 설립이 된 보험사고요. 이 보험사는 전략적으로 이 빅테크 플랫폼들을 활용합니다. 이 타이캉은 자신들의 직원을 그 빅테크에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몇 개 들어놨는데 시트립,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 업체입니다. 디디 추싱, 가장 큰 택시 호출 서비스고요. 징동닷컴은 알리바바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직원을 20, 30명을 보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은 시트립이라고 하면 시트립 안에 있는 보험 담당자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명히 소속은 타이캉인데 뜯어보면 이 사람들이 타이캉 직원인지 시트립 직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트립에서 필요로 할 만한 보험 상품만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저희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인데 말씀 들어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비행기 값이 싸면 미리 끊어놓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지정해놓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저 날짜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날짜를 바꾸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아니면 샀는데 나중에 바꿔서 페널티를 내야 되고 만약에 변심이 돼서 너가 페널티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보험으로 커버해 줄게 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제가 보험 그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천재지변이 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위약금을 해소해주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 그 이 패키지 상품에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트립은 훨씬 더 많은 여행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이자 불안 요소를 보험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준 거거든요. 약간의 보험료를 내지만 이 페인 포인트가 해소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기꺼이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미리 제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가입을 할 겁니다. 동일하게 징동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이제 그 반송을 해야 되는데 반송비가 5천 원이나 들어. 아, 돈 드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결합을 해주는 게 바로 타이캉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금융상 회사들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일해 라고 하는 오퍼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 이거 필요하잖아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 보험의 매출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그 가치 사슬 영역에서 고객의 접점, 고객을 이해한 다음에 이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역할의 분담을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역할의 분담이긴 하지만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기술력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시너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증 같은 경우에 지금도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인증 서비스를 많은 금융기관들이 쓰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이제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본인 인증하는 이 절차가 사실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카카오통은 누구나 다 쓰고 계시니까 카카오페이 인증을 쓰시면 저희가 항상 쓰는 그 카카오톡 앱이 톡 안에 있는 그 인증 로직을 돌려서 아, 이 사람이 본인이 맞아요라고 하는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그리고 또 이 인증 과정에서 안면 인식을 하거나 비밀 지문을 넣거나 비밀번호 6자리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쉽게 본인이 인증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소위 말해서 빅테크 또는 핀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본인의 금융 서비스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예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신용평가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신용평가라는 것은 이 지금 이제 그 특화 12업 등등 해서 관련된 이제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제도 하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씬파일러라고 하는 금융의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사람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는 측면은 굉장히 모든 금융기관의 페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꼭 굳이 돈을 빌리고 갚는 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평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아니면 그것을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정보 포인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비록 돈을 빌리고 갚았던 히스토리는 없더라도 저 사람이 그래 빌려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힌트들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서비스를 향유한 플랫폼 업체들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했을 때 소위 말해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오퍼링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드 디텍션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3,500만여 사용자들이 매일 수백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서 혹시라도 이상한 거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금융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잘못된 거래를 줄이고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좀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분명히 빅테크 금융기관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는 경쟁 상대일 거야. 그리고 다들 싸움 구경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 누가 이길지 궁금해.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물론 고객 접점을 두고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들한테 더 간택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더 좋은 오퍼링을 날리는 그러한 경쟁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양쪽이 협업을 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느냐 그리고 이 업체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상호 경쟁과 협업을 해나가느냐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글로벌리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는 금융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CSO 신홍은 CSO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책 심포지엄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님께서 디지털 플랫폼과 은행,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중호 소장님께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거쳐셔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일해보셨고 현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입니다. 오늘 아무튼 또 한 번 느끼는데 카카오는 장표를 참 예쁘게 만들어요. 항상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는 장표가 사실은 한국경제학회라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자분들이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빽빽하게 텍스트로 채워왔습니다.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뭐 순서를 할까요? 목차는 뭐 이런 건데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주제가 빅테크와 은행, 그래서 뭐 경쟁, 협력, 진화 이 세 가지 테마가 사실은 다 우리 경제 또는 뭐 금융인들이나 학자분들한테 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은행은 특별한가? 사실 이거는 뭐 금융 또는 화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의 이제 커리건 그 전 뭐 뉴욕 연준 총재가 82년도에 처음 이 제목으로 Our Bank Special 뭐 이 제목으로 소위 아티클을 한번 썼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 똑같은 제목으로 Revisitation 뭐 이래 가지고서는 또 똑같은 제목을 썼습니다. 논리는 이제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왜 은행이 특별하냐? 금융 시스템 전체 내에서.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거래 계좌의 발행.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요구불예금 같은 어떤 거래 계좌. 뭐 가장 지급 결제의 기본인 거죠. 이걸 발행하는 기능을 한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행이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이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의 원천이다. 뭐 지급 결제의 수단이 유동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지급 결제 니즈가 있을 때 그걸 메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동성의 원천이라는 건 단순히 지급 결제 수단이나 그때그때 결제하는 어떤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 시에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이라든지 부실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은행이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당연히 이제 소위 그게 금리 정책을 중앙은행이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이런 민간의 시중 은행들의 사실은 신용 창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에 소위 저축과 투자 간의 연결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그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안전망이 사실은 제공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금 보험이고요. 예금 잘 보호해야 되니까. 예금이라는 것만큼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인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중은행들이 유사시에 도산하거나 부실화 가능성들이 있을 때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예금자들의 예금을 사실은 손실을 입힐 가능성 때문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건 뭐 그냥 그렇겠구나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그래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야 뭐 이런 거지만 왜 82년하고 2000년에 굳이 이 얘기를 이 사람이 했을까요? 82년도가 뭐냐면 사실 뭐 조금 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MMF,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이고 우리는 MMF라고 보통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 자금을 운영하면서 수익, 머니 마켓에서 수익을 이 투자자들한테 주게 되면서 예금을 쭉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은행이 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는 Regulation Q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규제 중에. 그게 뭐냐면 예금 은행들은 요구불 예금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30년대 대공황 때 은행들이 막 망하고 그러니까 은행 간의 과도한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 야 니네는 지급결제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요구불 예금에 예금 수취하지 마 그런 걸로 경쟁하지 마 이랬던 거죠. 그랬던 것들이 MF가 들어와서 돈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레귤레이션 Q는 점차 사라집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없어진 건 201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드 프랭크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법적으로는 없어지지만 이 레귤레이션 Q가 안고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의 이자율 상한 규제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86년까지 거쳐서.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어떻게 보면 역할도 조금씩 바뀌는데 그 보면 뭐냐면 은행의 어떤 역사, 은행의 기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 간의 어떤 갈등 또는 긴장 관계죠.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 또는 진화해 온 그런 어떤 사례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99년에 사실은 소위 이제 뭐 그 그람 리치 블라이드법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에서 미국에서 금융 지주 회사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까지도 겸업의 시대가 사실은 금융업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건 총재 같은 경우도 리비지테이션이라는 아티클을 쓴 것이기도 했고 사실은 코리건 교수가 말했던 앞서 말했던 그 세 가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앙은행가의 입장에서 본 은행의 역할이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사실 겸업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뱅킹 시오리들이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은행하고 시장이 뭐가 다르냐. 은행의 어떤 역할하고 뭐 시장, 캐피탈 마켓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으로 대표되는 단기, 머니마켓 어떤 이런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도 될 텐데 근본적으로 이게 뭘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론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통상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그 은행 관련된 또는 금융기관론이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세 가지 말고 그 중에 제일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리스크 풀링하고 그러니까 리스크의 어떤 분산이죠. 그 다음에 정보 생산 이 두 가지에서 마켓하고 이 은행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풀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지만 그 대출의 위험을 원래는 그 밸런스 시트 안에 안고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와 미래에 걸친 대출 계약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걸친 시제 간 계약인데 그 시제 간 걸친 리스크를 잘 케어하고 분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반면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금융 계열인가 시간에 걸쳐 있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장단기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부문 간의 리스크를 서로 트랜스퍼하고 배분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적인 방식은 부문 간 크로스 섹셔널 리스크 쉐어링을 하는 이런 방식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은행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그게 확 망가진 게 뭐냐면 소위 오리지네이트 앤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는 것들을 은행들이 활용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대출해놓고 그걸 자기 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걸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CLO니 CDO니 심지어는 MBS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동화해서 증권화해서 다른 쪽으로 리얼로케이트를 해버린 거죠. 트랜스퍼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게 뭐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은 그래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특히 리스크 버퍼로서 손실 흡수 장치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어쨌든 좀 다른 어떤 그런 금융기관이나 금융 서비스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은 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툭 던지자면 그러면 이거를 은행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빅테크가 금융업에 들어오면 이런 어떤 버퍼로서 역할을 할까? 라는 어떤 퀘스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생산입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무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이런 어떤 정보들 뭐 시장에서 확인한다면 여러 가지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될 텐데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코드화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 뭐 그 사람하고 친하면 집에 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실제로 고민하는 게 어떤지, 그 사람이 아주 뭐 싸늘하게 얘기하면 상환 능력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반면에 시장 같은 경우는 경성 정보, 굉장히 포멀한 어떤 인포메이션, 하드 인포메이션에만 기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형 어떤 소프트 인포메이션에 기반한 관계형 금융,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제간 리스크 배분 기능에 의해서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흡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은행이 다른 비은행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어떤 역할이다라는 얘기들을 언제 겸업 시대에 그 나왔던 얘기들인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죠. 여기서 다시 또 하나 던진다면, 근데 정보 생산에서 연성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깨지는 겁니다. 저희도 얘기한 아까 앞서 신원군 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CSO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거래 정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다른 어떤 다양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어떤 사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비정형화되고 기존에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정보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고객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행한테 도전입니다. 분명히 은행은 관계형 어떤 그런 뱅킹, 릴레이션십 뱅킹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능과 강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보 생산 면에서의 어떤 그 강점이 상실된 지금 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숙제들이 있는 거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이 제가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빅테크하고 핀테크는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는 핀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금융산업의 혁신이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그 어떤 트리거랄까요? 그 요소로서 어떤 육성의 대상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핀테크 같은 경우 뭐 규모가 작다? 뭐 이건 뭐 빅테크도 원래는 작았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중요한 기술 기반인 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빅테크가 핀테크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건 사업 영역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핀테크라고 디파인하는 것들은 금융 밸류체인 상에 있어서의 그 일부분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뭐 솔루션을 제공을 하든 어떤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그 밸류체인 상의 일부분을 어쨌든 사업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걸 소위 뭐 언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단 출발합니다. 반면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금융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이렇게 뭐 부가 서비스가 됐든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가 됐든 금융과 비금융을 아울러서 그 플랫폼 사업자 특유의 이 고객 기반 또는 고객의 로얄티 또는 락인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다 그걸 묶음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면 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체가 금융 전문 플랫폼, 여기 카카오하고 토스가 와 계시지만 사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더 종합적인 금융 전문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런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솔루션 업체로서 기존 금융회사들과 제휴하거나 아니면 연대를 해가지고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반면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금융회사하고는 협력 또는 경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자다. 그런 의미에서 빅테크와 핀테크는 조금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 뭐 가파니 뭐 BAT니 중국의 BAT, 영국의 가파, 뭐 이런 아니 미국의 가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소위 비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까지 막 이렇게 진입하는 나라들의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영국의 어떤 뭐 내놓을 만한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라쿠텐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뭐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뱅킹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는 페이팔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들이 빅테크로서의 어떤 프레젠스라는 것들을 또는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실은 은행 라이센스를 얻은 거다라고 봐야 되고, 미국은 은행 라이센스를 얻는 순간 받게 되는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지만 우리나라와 함께 은산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일부러 피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워낙에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측면이어서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뱅킹 라이센스를 받으신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받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직간접적인 형태로 금융의 기본적인 어쨌든 서비스 영역인 결제, 신용, 계좌, 그 다음에 자산관리 이런 쪽이 뭐 정책적인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변화와 함께 사실은 점점 진입이 확산되고 있는 뭐 이런 형태다. 지금 현황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플랫폼 사업자는 왜 진출하느냐. 뭐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진출하는 거죠. 뭐 그거 뭐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비금융이 주력이다라고 일단 디파인을 한다고 치면, 비금융 쪽의 어떤 사업의 수익이나 고객 기반을 더 강화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거래나 어쨌든 이런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급결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산들이나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어떤 성장 어떤 동력 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일단 제일 클 거고요. 사실은 이게 가파나 어떻게 보면은 BAT, 중국의 BAT 같은 경우가 그런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 확인된 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아까 정보 생산 기능이라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서비스나 다양한 어떤 섹터의 진입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뭐 거창하게 해서 생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금융과 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어떻게 보면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면 뭐 어디든지 가야 될 겁니다. 사실 뭐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뭐 이런 것이죠. 이것들은 어떤 라이센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진입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거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카카오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왔으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이 8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저희가 4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명이 넘어가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의 플랫폼 또는 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고객 수가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어떤 그런 플랫폼 앱이 6개, 7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했던 은행들이 잘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 사업자 내지는 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당연히 뭐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규제 장벽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기도 하지만 규제에 의해서 기존 사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경쟁적으로 보호받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변화 없이 이런 변화들이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다섯 가지를 써놨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이 데이터 사업자 그 다음에 오픈뱅킹, 종합지급결제업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트 사업자라는 것은 다들 아시지만 다양한 어떤 금융 업권을 막는 다양한 금융 어떤 정보, 개인의 금융 정보라는 것들을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은 사업자가 물론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한꺼번에 그 제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또는 관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거를 어떤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투자 자문 1임업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업을 하게 돼 있죠. 부서물일 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한 투자 자문까지 또는 일임업까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돼 있고요. 지금 이건 뭐 좀 올드데이트 된 겁니다. 지금 먼저 35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가 일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초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어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개인 정보들을 특히 금융정보 쪽이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비금융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확보한 기 데이터들과 사실은 결합해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서 좀 더 개인화된 맞춤형 어떤 그런 서비스 그게 꼭 금융이든 비금융이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뭐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앱에 들어가지고 하나은행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원래 연초에는 이거를 영업점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신한은행에 있는 내 적금을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된 거를 뭐 우리은행에다가 보낸다라든가 또는 뭐 거기서 어떤 투자상 뭐 이런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라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뒤로 이제 말씀들이 없고 진행 사항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겁니다.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쉽게 얘기하면 지급결제업자인데 이머니 사업자죠. 중요한 건 어카운트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급결제업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자체 어카운트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어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뭐 선불 충전금을 쌓든 뭐 아니면은 뭐 후불 결제 어카운트 뭐 이런 거를 하든 간에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이러저러한 어떤 그 지급결제에서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거기서 일정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급결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사실은 금융서비스의 어쨌든 이 랜드스케이프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오픈뱅킹은 말씀드렸으니까 다만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제공 기관의 범위를 훨씬 넓힙니다.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이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한 거죠. 뭐 가장 단적으로 굳이 은행 앱 들어가지 않아도 핀테크 앱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은행 또는 보험, 증권,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을 동시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저렇게 이체나 송금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뭐 그다음 이제 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업무를 보려면 예적금을 든다든지 뭐 대출을 한다든지 은행 지점을 갔어야 됐고 또는 은행 앱을 썼어야 됐고 투자 상품을 뭐 펀드 뭐 이런 거 한다 물론 은행 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증권사를 뭐 찾아가고 보험을 들려면 보험사를 찾아가야 되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되면 일괄적으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만약에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갖게 되면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랫폼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시장 경제 측면에서도 전달 경로가 다변화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대면 채널보다는 이런 디지털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고객들로 고객들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급 결제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게 금융의 플랫폼화에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급결제 아까 독립적 계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증권업 라이센스를 함께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은행이나 카드가 했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대체합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하다고 말씀드린 건 좀 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으면 완벽해지냐면 은행이 붙으면 완벽해집니다.
왜냐하면 종합지급 결제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예금 수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은행과 어떤 형태로든 제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합지급 결제업자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를 고객 접점으로 해서 그네들이 모객을 해서 은행에 예적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대출도 가능한 거죠. 그죠? 이들 스스로는 대출할 수 없지만 제휴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자기 손님들한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고객이 필요한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죠? 아마도 카카오나 그 토스는 뭐 이런 것들이 지향점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경쟁 구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러한 변화, 뭐 금융의 플랫폼화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금융 혁신 정책을 통해서 금융업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금융 산업의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BIS 같은 데서 뭐 다섯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저는 좀 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수직 구조 내 금융업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논다는 거니까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금융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소위 언뱅키드 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금융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사회라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들은 금융회사가 백엔드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제조, 판매 이런 부분들까지 자기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가치사슬의 일부를 뭐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그걸 상실을 하거나 해가지고 복합적인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죠. 이런 형태로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사실은 경쟁과 협력을 하는 이런 어떤 시장 구조 이런 거가 가능할 거고 저희들은 이 구조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쨌든 뭐 가야 될 방향 또는 올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사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핵심 뱅킹의 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엔 이랬는데 어쨌든 금융위에서 이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수준을 어쨌든 낮추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오픈뱅킹이든 마이데이터든 종합지급결제업이든 또는 정금법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이런 모듈 구조의 금융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은 뭐 그 전보다는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인데요. 기술 중심 생태계 내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고객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빅테크가 사실은 장악을 하는 또는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금융회사는 그 뒤에서 제조나 아니면 관련된 금융 관련된 인프라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화이트 라벨 프로듀서로 이제 사실은 뭐 좀 위축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걱정하는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 3년 내에 갑자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 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특히 기술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기존 금융사의 대응이 늦은 지역. 뭐 이건 뭐 당연히 기존 금융사가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객들을 모집해 나가고 고객들이 그런 어떤 거래 관행에 익숙해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금융회사들의 고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게 뭐 X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은 이제 상품을 자기네 회사 것만 파는 거, 자기네 거랑 남의 거 같이 파는 거, 남의 것만 파는 거. 그 다음에 채널 같은 경우도 자기네 채널만 가지고 파는 거 아니면 자기네 것도 팔지만 제3자 채널도 이용하는 거, 제3자 채널만 이용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했는데 1번은 지금 전통적인 은행이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상품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지점에다가 갖다 팔고 거기 고기 찾아 내방하는 고객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권유도 하고 추천도 하고 사실은 막 뭐 묶어 팔고 끼어 팔고 뭐 이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고상하게 교차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법적으로 이제 이런 규정들을 지켜 나간다면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들입니다. 이건 됐고요.
이거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3번, 4번, 6번 이게 저희들한테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은 뭐냐면 우리 상품을 제3의 채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행이 만든 상품을 예적금 상품이든 대출 상품이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나 이쪽 플랫폼에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팔아주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들은 굉장히 표준화된 상품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표준화된 상품일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저축 상품이라면 모르지만 복잡한 투자 상품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보험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예적금 상품 이런 것들일 가능성들이 크고요. 그게 근데 계속 그 관계가 심화가 된다면 좀 더 복잡도가 높은 투자 상품 같은 경우도 판매가 되겠죠.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만약에 이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상품 소싱의 출처로서 은행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지점이나 이런 거 운영할 필요 없고요. 판매한다고 마케팅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고객의 얼굴을 볼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라는 게 솔루션 공급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당행 또는 당사의 상품과 제3자 상품을 같이 섞어가지고 당행의 채널을 판다. 이건 PB 채널입니다. 쉽게 얘기해 은행의 PB들. 그러면 은행이 PB 손님들 소위 그 고자산가 분들이죠. 좀 부자분들 오시면은 이런저런 뭐 저축이나 투자 상품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만들어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맞춤형으로 그 자사에서 다 만들 수 없거든요. 수익성이 좋거나 상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상품들은 딴 쪽에서 또 다른 회사 걸 소싱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PB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복잡한 투자 상품이나 소위 자산 관리 중에서 좀 더 복잡도가 높은 이런 상품들이나 앞으로도 아니면 중소기업들 같은 굉장히 금융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이런 세무나 법무 회계 같은 다른 비금융 서비스 같이 패키지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생태계 조율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상품도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제3자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채널도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제3자 것도 팔고 생태계 뭐 여기서 뭐 오케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관건인데요. 이거는 뭐 같은 얘기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아까 이제 빅테크하고 핀테크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딱 구분한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리즈너블한 어떤 그런 비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빅테크에 대해서 뒤지는 게 딱 그겁니다. 뭐 글로벌 고객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 은행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다음에 최신 IT 기술 이건 뭐 보유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역량부터 실제로 그걸 활용하고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하는 어떤 이런 역량들 이런 것들은 별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통적인 은행들은 왜냐하면 전부 다 기존의 어떤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 들어오면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쪽에 어쨌든 IT 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고 그거를 IT로 구현하고 하는 개발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반면에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IT 기반 해가지고서는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데 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결여하고 있는데 금융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효과와 최신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 거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제 식대로 얘기를 하자면 은행과 핀테크는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 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논리적인 또는 구조적인 그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부분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으되 본질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빅테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정 경쟁의 룰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세팅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반면에 은행과 핀테크,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는 육성이나 지원이라는 것들을 단순히 돈 주고 뭐 센터 만들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핀테크 처음 이제 오픈뱅킹 하면서 핀테크 AISP, PISP 들어오면서 그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합니다. 한 1년 채 안 돼가지고 서베이를 했는데 제일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 금융 IT가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이해해가지고 그 시스템과 잘 맞고 규제를 잘 따르는 형태의 IT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그거를 기존 은행 저기하고 그게 보드였는지 커뮤니티였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줘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핀테크 업자들한테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기술적인 어떤 이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뭐 적극적인 투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플랫폼.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은행은 플랫폼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맥킨지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뭐 12개의 영역 이래가지고 디지털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되고 잠재적으로 이런 정도의 시장 사이즈 보통 한 25년까지 보통 이네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영역들이 다양한 생태계가 사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사업자들만 영위하는 그런 업종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업종 사업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다기해져서 이업종 사업자들과의 어떤 이합집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밸류체인이나 어떤 산업구조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고객 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입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정보 생산 기능. 이게 릴레이션십 뱅킹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고객 관계 심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식이 역시 뭐 맥킨지의 구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사례 조사를 해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태계를 직접 빌드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핑안보험입니다. 얘네들은 자회사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자회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융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 다 있고요. 신탁까지. 그 다음에 비금융 같은 경우도 뭐 의료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비금융 회사들 자회사 다 갖고 자기가 완전히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99%의 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모델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생태계 참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화된 상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팔아달라고 하고 일정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기왕에 마련된 생태계에다가 저희가 속된 말로 빨대를 꼽는 거죠. 제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가 참여 형태고요. 중재자는 그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생태계 또는 마켓플레이스들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수요자와 어떤 생산자 또는 공급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또는 그런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형태인데요. 뭐 여기 뭐 DBS, ICBC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DBS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잭이라고 있죠. 고잭. 아까 뭐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고잭 같은 경우도 뭐 차량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생활금융 플랫폼 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있는 얘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차량 담보, 거기에 차량 담보 대출이나 차량 액세서리 프로모션 같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중고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금융 서비스를 엮어서 팔려고 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2C 마켓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DBS 같은 경우 카루젤이라고 역시 아마 이게 싱가포르일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하고 제휴를 하는 겁니다. 제휴를 해가지고서는
소위 이제 어떤 지급 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쇼핑몰 업체한테. 그러면은 DBS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급 결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손님들을 견인할 수 있고 락인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일단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 재밌는 것 중에 스마트 버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그만 그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손목시계 전자 디지털 손목시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딱 갖다 대면 결적이 돼요. NFC 같이. 아이들한테 이걸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엄마들이 그 용돈을 주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쓰게 되는데 근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그 사용 내역이 다 나옵니다. 어디서 못 썼고 뭐 이랬던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을 아마도 얘네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아무튼 쫙 이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안에서는 사랑설레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을 막 함부로 쓰게 해주는 오히려 지출의 습관, 저축의 습관이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맞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서로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내놓는 이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태계의 소위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종 사업자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금융 서비스랄까 이런 것들을 어떤 같이 묶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전략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앞으로 저희들한테 숙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은 금융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저희들은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세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촉진,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사실 금융 안정 문제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리스크 버퍼, 손실 흡수 메커니즘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비금융 사업자들이 금융업에 들어왔을 때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는 이슈가 있는데 그걸 분담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이 뭐겠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뭐 일단 고민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재에 대한 위험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고는 있고 보통 지급 결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섀도우 뱅킹으로 빠졌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과 규제 완화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친화적인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가자. 빅테크와는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경쟁 질서를 유지하자.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이건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놓은 건데 규제 차익 중에서는 이건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금융에서 했던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해놓은 건데 좀 올드데이트 되긴 했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금융산업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산업 또는 금융회사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비금융 사업에 전혀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라는 것, 은산분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한지 저도 100% 동감을 하고는 있지만 변화된 디지털 경쟁 시대에 이것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정도만 좀 하고요. 통상 공정 경쟁 얘기는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EU 얘기도 있고 BIS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일본 금융청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일본 금융청도 우리처럼 약간 좀 업권별 규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은산 분리는 우리나라 좀 반대로 좀 거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있는데 아마존이 은행에 미국에서는 도저히 은행업을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업 분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 영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에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금융청에다가 뭐 타진을 했는지 요청을 했는지 이렇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섞어서 얘기하자면 금융청이 긴급 회의를 한 거죠. 그래놓고 그 허가해 주기 전에 우리 금융 체계를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능별 횡단적인 어떤 금융 규제 체계를 바꾸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거를 금융심의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금융심의에서 지금 뭐 초안 뭐 이런 정도까지 해가지고 몇 번의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또는 그네들이 금융 서비스업으로 들어왔을 때 규율하는 체계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6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18년도든가요? 사실 OCC에서 이제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비은행 사업자들이 은행업에 들어올 수 있는 소위 특수 목적 국법 은행들을 만들자라고 일단 그런 안을 OCC 주도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스페셜 퍼포스 내셔널 뱅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있는 건데 거기에 우측 보시면 알겠죠. 핀테크 뱅크라는 인가 단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허용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예금 수취는 안 되는 걸로 하자. 예금은 못 받는 걸로 하고 이 라이센스 나머지 다른 어떤 국법은행의 라이센스를 특별히 받아서 그걸 할 수 있게 하자. 제한된 영업을 하게 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법은행의 라이센스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법은행을 받게 되면 주마다 얘네들 이자율 상한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주는 최고 금리가 8%고요. 어디는 15% 이렇습니다. 아직도 주별로 다른데요. 근데 모바일 뱅크니까 당연히 전국적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주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페이버를 준 게 사실은 이 라이센스 단위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고 신청을 사실은 뭐 바로뱅크라는 거하고 스퀘어뱅크, 스퀘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쫙 카드 긁는 그 업체입니다. 핀테크 업체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저쪽 그게 어디지? 그 예를 들면은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 재판을 걸어요. 수를 걸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 인허가권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핀테크 뱅크라는 것들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예금 수취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은행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뱅크라는 인가 단위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OCC는 아마 FDIC하고 할 텐데 다시 또 항소를 해서 그 인가 단위를 만들겠다. 그래야만 금융산업의 경쟁도 촉진하고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같이 그렇게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인가된 건 뭐냐면 바로뱅크는 원래 있던 핀테크 뱅크가 아니라 원래 있던 국법은행 라이센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뱅크는 ILC 인더스트리 론 컴퍼니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예금을 수취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 인가 단위가 ILC죠. 근데 말은 산업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 거의 80%가 소비자 대출이에요. 그리고 금융회사들도 그러니까 비금융회사들도 25%밖에 안 됩니다. 다 금융회사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면 소비자 금융하는 회사인데 ILC 해놓으니까 되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예금도 받으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안 받아요. 규모가 작기도 하고 이걸로 받았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규제로 그냥 라이센스를 받고 은행과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해가 은행 같은 경우 소액 후불 결제 우리도 후불 결제 이번에 30만 원까지 확대해가지고 일단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할부 판매 안에 별도의 서브 인가 단위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규 새로운 인가 단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진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이라든지 뭐 유사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 틀 내에 하나의 그 인가 단위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 할부 판매업의 규율을 받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진입 규제는 완화됐지만 소비자 보호나 보안하고 관련된 규제는 카드사하고 동일한 레벨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굳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 인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네들한테 별개의 별도의 라이트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더 산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인가 단위의 수준을 조율을 해가지고 기존 법제 내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다소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가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데이터 경쟁 촉진과 데이터 문제인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정보는 마이데이터한테 다 갑니다. 근데 이제 비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가게 돼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그 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나 다양한 데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상호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이게 은행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에너지 분야까지 점점 확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공유의 범위를 경제 전체로 확대하자라는 정책이고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얘는 CDR, 그러니까 커스터머 데이터 라이트인데 개인의 데이터권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자기 정보, 자기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되겠죠. 그 원리를 사실은 그 사람이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보안의 문제가 없다라면 어느 영역이든 간에 제공하고 공유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공정 경쟁 관점에서, 이거는 사실은 뭐 포텐셜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가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느냐, 뭐 부분적으로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직은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그 업태 자체가 갖는 특징이 위너 텍스 올 비즈니스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프라이빗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나이트에서, 그러니까 어디 들어간다고 할 때 입장을, 누구를 입장을 시킬 거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옛날에 좀 험한 말로 기도라고 했던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넌 돼, 넌 안 돼라는 것들을 사전에 선별하는 거죠. 왜 사전이냐? 뒤에 소비자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내에서의 프라이빗 레귤레이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런 거죠. 우리 가맹점 같은 거 보면은, 프랜차이즈 보면은 때 되면은 새 건데도 뭐 인테리어 바꿔야 되고 그 돈 니네가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 플랫폼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프로모션하고 세일해야 되니까 니네 뭐 입점료 같은 거 또는 할인 뭐 이런 리워드 같은 거 내놔라든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주들이나 어떤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본인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에 더 부합하도록 이러저런 규율을 또는 표준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의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플랫폼 중립성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이제 이 IT 시스템이라는 걸 보면 제일 밑단에 당연히 뭐 하드웨어가 있겠죠. 뭐 거기에 뭐 서버가 있든 그 밑단에 뭐 광케이블이 있든 어떤 그런 인프라 같은 것도 있고, 그 위에 디바이스가 올라가고 PC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그 위에 OS가 깔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깔리고 거기서 컨텐츠가 돌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중층화된 계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망 중립성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그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망이라는 것들은 사회적인 필수 설비이니까 특정 사업자나 사용자들한테 접근성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잖아요. 기기 중립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 폰들에서 되는 것들이 작동이 안 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립성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성 또는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인터넷 계층 구성의 딱 중간 계층이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특히 유럽 쪽에서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말에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것들을 사실은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안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그냥 그 기본적인 방향 뭐 이런 짧은 글들 그런 것들을 몇 개로 일단 정리를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이런 노력들, 플랫폼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규율할 거냐라는 어떤 입법 활동들이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초안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투명성 공정성 규칙을 저기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형식의 자기 편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행위죠. 그다음에 데이터 접근에 대한 또 차별적인 행위, 그다음에
거기 입점해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규율을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규율 체계에 넣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 플랫폼의 어떤 대형 플랫폼이 수집한 고객 정보 이걸 오픈해서 오픈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플랫폼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 플레이어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새롭게 조그맣게 어떤 대안적인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업자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데이터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핵심적인 경쟁력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여태까지 나온 문건을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특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규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도대체 뭐가 소위 이제 빅테크 내지는 대형 플랫폼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뭐 원론적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의 정도, 이용자 수,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능력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이 플랫폼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는 위에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규율을 하겠다. 중요한 건 사전적인 예방적인 규율을 통해서 시장 질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하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것들 중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건 있으면 여기에는 이게 있는데 어쨌든 반독점적인 지위 또는 그런 행위들의 사례들이 몇 개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이 대형 빅테크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기업 또는 핀테크 기업 또는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하는 것들이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건데 자기네들을 경쟁적으로 위협하기 전에 그 정도로 크기 전에 아예 인수해서 그 기술을 폐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의 M&A가 굉장히 많다. 이건 반경쟁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업과 자체 비즈니스를 함께 하니까 자기 상품을 플랫폼에 내다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제조한 상품을 플랫폼 자기 어떤 자회사가 제조한 상품을 자기 플랫폼에 내다 파는 거죠. 근데 그 상품과 동질한 어떤 다른 사업자들의 상품들도 플랫폼이 일종의 판매되니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네들이 아까 말했던 자기 편의 행위, 자기 상품을 뭐 좀 더 검색할 때도 위로 올라온다든지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체 상품은 뭐 예를 들어서 팔지 못하게 하거나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의 아이디어인데 그게 아니면 아예 사업을 분리해라. 사업을 분리해서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이 그런 어떤 뭔가 상품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바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회사를 아예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운영해라. 서로 연결하지 말게끔 뭐 그런 어떤 법안들을 아이디어를 일단 제공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노력들 결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다 플랫폼사의 어쨌든 불공정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이 기존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 할 겁니다. 워낙에 금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빅테크가 이런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광고 추천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용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이거를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래서 내가 네이버를 믿고 내가 카카오를 믿고 했는데 막상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카카오한테 그거를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환불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체계 특히 소비자 보호에서의 어떤 일관성 있는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겁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직접 판매형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광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거에서 적은 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광고를 했던 추천을 했던 권유를 했던 또 대신 팔았던 또 직접 팔았던 상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중개 대리까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근데 권유 추천 광고 심지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광고와 추천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것들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이런 것들이 광고나 추천한 사람들도 그러면은 어떤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무슨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분조위에 가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적어도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의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라는 게 사실은 도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에는 각 업권별로 전속 제조 그 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업종별로 은행은 은행 특정 회사, 특정 은행, 특정 증권회사 이렇게 해서 쫙 돼 있던 이런 방식이었고 만약에 이런 대리업자들, 중개업자, 그러니까 소위 뭐 판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판매업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소속사가 책임을 집니다. 소속사한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규율 체계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다양한 저기가 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라는 인가 단위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일 라이센스로 은행, 보험, 증권의 상품을 다 중개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문제는 소속제랑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상품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 판매상의 문제이냐 아니면 제조상의 문제이냐라는 이슈는 있겠지만 만약에 판매상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판매사가 절합니다. 이거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에 들어가게 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 그리고 이네들한테 소비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성실 의무, 그 다음에 공시 의무 이런 몇 가지 의무들을 강제 조항으로 부과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금융상품 중개업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끝으로 이제 정리 마지막 페이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동일 영업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 뭐 당연히 필요하다. 어떤 게 동일 영업행위냐, 동일 기능이라는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봤을 때 동일 기능이냐 이쪽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코리건 얘기하면서 MMF하고 이 디맨드 데포짓과의 어떤 대체 관계를 얘기했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투자 상품이고 펀드고 단기이긴 하지만 예금은 그야말로 예금이란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받고 있고 근데 이것들 간에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가 분명히 작동을 해서 아까 그런 아티클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들이 어떤 권역별 업권별 또는 법제도 상에서의 어떤 규정들을 넘어서서 볼 필요가 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별 규제 내지는 동일 행위 동일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어떤 데피니션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식별 그것도 사실은 숙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핀테크 전혀 명확합니다. 핀테크에 대한 어떤 진입 규제는 라이트한 게 필요하다. 스몰 라이센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철회하는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빅데이터하고는 뭐 데이터 상호주의로 대표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플랫폼이 중립적인 거냐 플랫폼 이용료를 다 내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도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투명하고 그냥 하나의 도관처럼 제조사들이 자기 상품을 내다 거는 진열대 역할만 해가지고 적절한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 서비스 이게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어디까지 해야 중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서로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나오는 어떤 경쟁 환경을 만들 거냐 이건 역시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중립성은 일종의 화두일 뿐인 거고요. 이게 뭐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